오늘 협약식은 국적 해운선사와 수출 중소기업 간의 처음으로 맺은 협약으로 선화주 상생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아시아 미주 노선의 운임이 급등하고 수출기업들은 선적 공간이 부족해서 화물을 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중소 수출기업 여러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국적 대표 원양선사인 HMM에서는 이미 지난 8, 9월에 미주노선에 두 차례 임시 선박을 투입하였으며 오는 31일에도 두 척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한 척의 선박을 추가로 투입하고 수출 중소기업에게 선적 공간을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긴급한 수출 화물을 접수받아 HMM에 통보해 주시면 HMM에서 우선적으로 선적 공간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기업의 노력이 중소수출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년의 노력으로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면 앞으로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적 해운선사와 수출기업 간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출기업은 국적 해운선사를 우선 이용하고 해운선사는 국내 수출기업에게 최우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적 해운선사의 선박금융에 국내 화주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국적 해운선사가 화주기업의 수출입 물류 전반을 책임지는 상호공존의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선박금융에 참여하는 화주기업에게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적 해운선사를 종합물류기업으로 육성하여 국내 화주기업의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물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적 해운선사와 수출 중소기업 간의 장기 협력의 마중물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월 22일 청청코원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청년을 응원하는 컨테스트. 그 컨테스트 현장에 지금 저 곽태일 대표가 왔는데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냐 이제 여쭤봤더니 요즘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합니다. 주문은 밀려오는데 납기를 못 맞추니까 그쪽에서 미국에서 위약금 내라고 그런다고 큰일 났어요. 저 어떡하죠? 막 옆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장관님한테 해수부 장관님한테 이게 상황이 이런데 이걸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방법이 없겠냐 이제 여쭈었죠. 여쭈었더니 장관님께서 이게 국적 선사가 있으면 가능한 일인데 이게 한진해운 그 파산 여파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서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하셔서 정말로 답을 빨리 주셨어요. 대기업은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장기 계약을 못하는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운임이 올라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다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급한 중소 벤처기업들이 있는 경우에 이걸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노선을 긴급 투입하는 그 MOU를 오늘 처음으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수부하고 맺는데 사실은 이 해수부가 산타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박수 한번. 모처럼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중소벤처기업들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이제 쌓여가는 과정에 있고 수출이 막 늘어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어려움 이런 어떤 중소기업이라는 작기 때문에 그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좀 이렇게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연결을 함으로써 연결의 힘, 그래서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저희가 항상 이것을 강조하는데요. 함으로써 정말 이 디지털 경제의 이 시대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해결해 주신 해양수산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주향 화물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급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서 체결을 통해 우리 해운업계도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이 우리 선박으로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 중소기업들도 국적 해운선사의 이용률 제고와 장기 운송 계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서 정보도 취약하고 또 수출 물량도 적어서 또 장기 계약도 또 어렵고 또 운임 단가를 또 낮춰야 되는 그런 어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많이 고민이 많은데 오늘 이 자리가 상당히 저희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 정말 아주 단비 같은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가 오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디지털 경제에도 가게 되고 비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아쉽게도 많은 자본이 없다 보니까 과거와 더 조심스럽게 재고를 가져가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배를 통해서 물건을 보내놓고 현지 물류를 해야지만 강점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배에 대해서 중요성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예약하는 부킹 시스템들을 인포그래프를 해가지고 홈페이지만 올라가면 저도 중소기업들이 그 사이트에 가서 지금 이 배가 완성이네 아니면 공간이 좀 있네 그런 판단이 쓰게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한번 그냥 인포그래픽이나 그런 숫자로만 올려줘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 어려운 시기에는 가부킹에 대한 페널티를 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부킹을 줄여서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페널티를 줘야 되겠고요. 뭔가 한 공간에다가 중소기업 물건을 모아서 그래서 그 공간을 짜주게 된다면은 더 똑같은 공간 속에서 더 많은 제품이 실릴 수 있어서 아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좀 다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가 비현실적일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해 주신다면 아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